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오늘은 맥스팩터라는 브랜드에서 제품을 몇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MLBB 말린 장미 느낌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의도치 않게 약간 메이크업 지속력 테스트까지 하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지금 스킨케어하고 선크림까지 다 바른 상태에서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베이스는 그냥 수분만 채워주는 베이스로 버샘의 3엣지 글로우 베이스 가지고 왔어요. 얘는 그냥 솜으로 펴서 바를게요. 그냥 수분크림 바르는 것처럼 손으로 쭉쭉 펴서 바르면 돼요. 날씨가 또 갑자기 춥고 건조해져가지고 좀 요즘에는 이런 수분 베이스를 잘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그냥 두드려가지고 가볍게 마무리하고, 오늘 원래 바로 파운데이션 바르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크서클이 되게 심해가지고 그것만 좀 가리고 파운데이션을 바를게요. 다크서클 커버는 요거 스틸라의 올인원 컬러 코렉팅 팔레트, 여기에서 요 연어 색깔만 사용을 할 거예요. 다크서클에 그냥 쓱쓱 얹어주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엄청 심해졌어요, 다크서클이. 그냥 다크서클이 아니라 눈이 되게 팽개졌어요. 여기도 남은 걸로만 살짝 얹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미니 쿠션 블러셔에 들어있던 퍼프거든요? 그 블러셔는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렸고, 요 퍼프만 이렇게 빨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살짝 눌러가지고 블렌딩 해줄게요. 이렇게 조그만한 퍼프가 딱 메이크업 할때 새끼손가락에 끼워놓고 쓰기도 좋아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파운데이션 사용할게요. 맥스팩터의 헬시 스킨 하모니 미라클 파운데이션. 저는 가장 밝은 컬러인 30호 포슬린 컬러 사용하고 있고요. 핑크 베이스의 21호 컬러예요. 질감은 약간 로션처럼 부드럽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은 막 묻어나거나 이러지는 않는 편이고요. 요런 납작한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서 바를게요. 스펀지로도 발라보고 브러쉬로도 발라보고 해봤는데 이런 브러쉬가 그냥 제일 예쁘게 피부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매끈 윤광 파데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발랐을 때 예쁜 윤광이 나오는 게좀 특징이고, 엄청 매트한 제형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커버력이 좀 높아서 가볍게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되게 좋아요. 이런 모공이 있는 부분은 브러쉬를 살짝 세워가지고 바르면 모공을 프라이머 없이도 꼼꼼하게 채울 수가 있어요. 특히 코에 모공이 되게 많잖아요. 코 벽은 이렇게 위로 쓸어주고, 콧대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쓸어주면은 모공을 좀 꼼꼼하게 완벽하게 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발라주고, 커버력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는 이렇게 브러쉬에 한번더 묻혀가지고 얇게 한겹더 올려줄게요. 저는 쓰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픽서 같은 거안 뿌려도 진짜 하루 종일 깔끔한 피부 표현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얘는 바른 직후보다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쁜데, 제가 좋아하는 게그 시간 지났을 때 피부 유분기랑 섞이면서 자연스러운 윤광이 이렇게 쫙 나오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또한번 커버할 부분에 전체적으로 올려준 다음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밀착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두드리면 모공을 진짜 꼼꼼하게 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장점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브러쉬를 평소에 잘안 쓰시는 분들은 이제 브러쉬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납작한 브러쉬들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모공 브러쉬 같이 생긴 좀 뚱뚱한 브러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쓰면 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얇고 광 나면서 발리는 거는 요런 납작 브러쉬가 짱이에요. 이 파운데이션이 피부 표현이나 뭐 밀착력, 지속력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컬러가 저는 되게 아쉽더라고요. 지금 이게 제일 밝은 컬러인데도 이렇게 봤을 때 얼굴이 제 목보다 지금 한 반의 반톤 정도 좀 어두워요. 저는 평소에 17호 사용하고 21호 쓰면은 진짜 딱
그냥 피부에 맞게 차분하게 쓸수 있는 그 정도의 피부톤인데 이게 가장 밝은 컬러라서 진짜 저보다 밝은 13호, 11호 이런 피부톤 가지신 분들은 컬러를 선택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다 두드렸는데 줌을 한번 당겨서 피부 표현을 한번 제대로 볼게요. 아까 그게 줌을 최대로 당긴 거였어요. 그래서 얼굴을 그냥 앞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릴 때마다 약간 용광이 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커버력 같은 경우에는 저 여기 빨간 거 되게 많았는데 이쪽도 그렇고 빨간 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고 턱 밑에도 제가 트러블 자국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커버가 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잘 티가 안날 정도로 커버가 됐어요. 코 보시면은 코 모공도 지금 거의 다 메꿔졌고 이마 여기 주름 부각 같은 것도 지금 별로 없고 눈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매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눈 밑에만 살짝 밝혀줄게요. 언더는 아이다 코스메틱의 원더 펜 컨실러. 얘는 언더 다크서클용 밝히는 핑크 컬러예요. 얘는 이렇게 펜 타입이고 이거는 한번 누르면 꼭안 나오는데 두번 누르면 왕창 많이 나오더라고요. 눈 밑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리고 입가 여기도 남은 걸로 여기 미간 여기도 살짝 남은 걸로만 팔자주름도 한 번만 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양이 나와가지고 펜에 그리고 요거 미니 퍼프 이용해가지고 좀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렇게 밝히고 싶은 부분을 좀 밝혀놨고 오늘은 블러셔와 아이 메이크업의 베이스를 먼저 깔 거예요. 얘도 맥스팩터의 미라클 터치 크리미 블러쉬.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구호 소프트 무라노 컬러인데요. 요런 장미 같은 컬러예요. 얘는 요런 크림 타입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약간 쫀득하게 발리기도 하고 요런 느낌의 컬러고 블렌딩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쓱쓱 해도 잘 펴져요. 그래서 이거를 볼에 먼저 살짝 얹어준 다음에 그냥 손으로 톡톡 두드려가지고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런 크림 타입 블러셔들 같은 경우에 어떤 거는 막 손으로 블렌딩하면 베이스가 벗겨지고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베이스가 벗겨지거나 밀리거나 이러지 않으면서 좀 물드는 느낌으로 발리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되게 좋고 그리고 크림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피부에 올리면 지속력이 좀 오래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처럼 특히 피부 타입 되게 건조한 분들이 사용하기에 괜찮죠. 그리고 지금 계속 손에 끼고 있는 요 미니 퍼프로 눌러서 경계를 한번더 완전히 없애줄게요.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물든 느낌의 블러셔까지 했고 얘를 이렇게 손에 묻혀서 눈두덩이에 살짝 아이 메이크업의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크림 타입 섀도우나 블러셔를 파우더 사용한 뒤에 사용을 하면 뭉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림 타입 쓸 때는 크림 타입으로 먼저 다깐 다음에 파우더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막 제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눈화장이나 글리터 바르고 이러지 않을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맞추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갈 거라서 섀도우 이따가 음영 하나만 깔고 끝할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컬러를 맞춰준 다음에 파우더를 하겠습니다. 맥스팩터의 크림 퍼프 프레스드 파우더. 얘는 81호 트롤리 페어 컬러예요. 얘는 일단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약간 베이비 파우더 느낌이 나는데 컬러는 이런 자연스럽고 살짝 화사한 느낌의 스킨톤 컬러고요. 얘는 모공이나 요철을 좀 뽀샤시하게 블러 처리한 듯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입자가 진짜 고와요. 저는 이거 처음에 가루 타입 프레스드가 아니라 약간 지점토 같은 그런 제형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얼굴이 엄청 건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하진 않고 얼굴 외곽 부분이랑 눈썹 있는 그쪽만 유분기를 살짝 잡아주는 정도로만 할게요. 이거 냄새가 너무 좋아 진짜. 저만 이렇게 화장품을 향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죠? 저는 화장품을 향으로 좀 많이 판단하는 편이거든요. 향에 민감한 건 아닌데 제 취향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향이 딱 있어요. 약간 엄마 루즈 냄새나 좀 인공적인 화장품 냄새라 그래야 되나? 파우더 냄새? 이런 걸좀 좋아해요. 오히려 저는 장미 냄새, 초콜릿 향, 그 리퀴드 립스틱에 항상 나는 초콜릿 향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특히 장미 냄새, 저는 장미 냄새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꽃향기 같은 거. 이런 약간 인위적이고 파우더 향에 되게 익숙한데 달달한 느낌도 나고 뭔가 되게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향이야. 눈썹 옆에 여기 관자놀이? 이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눈썹을
또 저는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눈썹은 요거 맥스팩터의 브로우 컨투어링 키트. 얘는 컬러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컬러는 하이라이트나 눈썹을 좀 정리하는, 라인을 정리하는 그런 컬러고, 나머지 컬러를 적당히 뭐 알아서 믹스해가지고 이제 눈썹을 채우면 되는데, 저는 이 내장된 브러쉬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얇은 아이브로우 브러쉬를 사용을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요세 번째 회색 컬러 사용해가지고 눈썹에 틀을 좀 잡아줄게요. 이 컬러는 진짜 까만 머리에 가장 자연스러운 컬러예요. 너무 붉지 않으면서 회색인데 너무 까만 건 아니고. 그래서 완전 머리가 엄청 새까만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로만 사용을 해도 될것 같을 정도로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예요. 제가 또 어제 눈썹을 다듬었는데 잘못 다듬었어요. 안 그래도 눈썹이 원래 꼬리가 없는데 꼬리를 잘못해가지고 다 없애버렸어. 지금 눈썹이 되게 짧아요. 이 B 컬러랑 A 컬러 살짝 믹스해가지고 이 안쪽을 채워줄 거예요. 오늘은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연출할 거라서 제가 평소에는 눈썹을 좀 산에 잡아가지고 그리는 편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부드럽게 일자 느낌이 나도록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 가장 밝은 컬러를 사용을 해서 라인을 정리를 해줄게요. 저는 지금 여기 언더가 약간 삐뚤한 게 너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정리를 하고, 이쪽이 지금 되게 심각해요. 눈썹을 너무 못 그렸어.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다듬으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이 윗부분을, 여기 뭐야, 튀어나왔어. 이상하게 울퉁불퉁한 부분만 살짝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눈썹까지 그렸는데 확실히 파우더 타입으로 그리는 게 펜슬이나 젤 타입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좀더 부드럽게 연출이 돼요. 그래서 이 앞머리를 살짝만 풀어줄게요. 지금 이 앞이 엄청 진해요. 이거 스크류 브러쉬로 푸는 게 가장 좋은데 가지러 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쉐딩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쑥쑥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쉐딩 할게요. 쉐딩은 맨날 쓰는 거, 투쿨포스쿨 아트 클래스 바이 로댕 쉐이딩. 그냥 대충 섞어가지고, 대충 콧대 이렇게 만들어주고, 코끝까지 살짝 세워주고, 이렇게 큰 쉐딩 브러쉬에 대충 묻혀서, 턱 대충. 쉐딩은 대충대충. 그리고 섀도우 아까 음영만 간단하게 넣을 거라고 했잖아요. 미샤의 초코도넛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쓰는 음영 섀도우인데, 좀 붉은, 약간 밀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보단 좀 진한데? 코코아 파우더 같은 색깔이에요. 속눈썹 라인에 따라서 약간 아이라인을 그리는 듯이 음영을 넣고, 그리고 이거를 블렌딩을 해줄게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언더 삼각존에도 지나가지고, 요 브러쉬는 얹을 때 사용한 거고, 얜 미디움 섀도우 브러쉬예요. 이걸로 이용해서 경계를 완전히 풀어서 블렌딩을 해줄게요. 저는 맨날 글리터 막 얹고 진한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어색해요. 뭐랄까, 오히려 더 신경 써서 꾸민 느낌? 원피스 입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저 원피스도 평소에 거의 안 입거든요. 아까 사용했던 쉐딩 브러쉬로 경계를 이 위에 한번더 풀어줄게요. 완전 가을 색깔 그 자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아이라인 그릴 건데, 아리따움의 아이돌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얘는 다크브라운 컬러. 오늘은 점막을 좀 꼼꼼하게 채우고 눈꼬리를 덜뺄 거예요. 평소에는 제가 점막을 안 채우고 눈꼬리를 많이 빼는데 오늘은 점막 위주로 꼼꼼하게만, 정말. 오늘은 진짜 욕심 안 부리고 내 원래 눈에 맞춰서 평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그린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조금 그렸나? 아니야. 끝에는 손톱으로, 제가 손톱이 없긴 한데, 손톱으로 잘 빼줍니다. 하고, 아이라인으로 눈 연장을 안한 대신에, 오늘은 뷰러를 하고, 마스카라를 좀 눈을 또렷하게 할 거예요. 마스카라는 맥스팩터의 풀스래쉬 이펙트 마스카라 블랙 컬러. 얘는 이렇게 패키지도 뚱뚱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면, 이 마스카라 봉이 진짜 뚱뚱해요. 되게 뚱뚱하고, 마스카라 솔이라 그래야 되나? 브러쉬는 좀 짧은 편이에요. 저도 이 마스카라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속눈썹을 이제 또렷하게 만들어주면서 지저분하게 뭉치거나 엉키지 않으면서 깔끔하긴 한데 약간의 롱래쉬 효과도 있고 가루도 안 날리고 그런 마스카라예요. 롱래쉬 효과가 막 섬유질이 엄청 많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 살짝 있는 정도? 그냥 컬링 마스카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섬유질 많이 붙어있는 마스카라 쓰면은 또 눈이 되게 피곤해지더라고요, 금방.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마스카라 안쪽, 여기가 마스카라 한쪽이에요. 되게 자연스럽게 눈썹이 또렷해 보이지 않아요? 지울 때는 또 리무버로 되게 잘 지워져요. 저는 또안 지워지는 마스카라 되게 싫어하거든요. 클렌징하는 거 너무 귀찮아. 진짜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지금 양쪽 다 마스카라 발랐는데 아까보다 조금 더 또렷해졌죠?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터를 살짝 하고 립 바르고 마무리할게요. 하이라이터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하이라이터. 사실 이거는 제가 잘못 구매를 했어요. 원래 이게 아니라 크림 타입에서 써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어 나왔더니 이거더라고요. 심지어 집에 와서 포장을 다 까고 열어본 다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으니까 일단 쓰긴 하는데 막 엄청 좋아서 막 쓰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진짜로 집에 있으니까 쓰는 정도? 일단은 가루가 너무 많이 날리고 이게 생각보다 좀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쁜 자연스러운 광이 아니라 얘가 컬러가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컬러가 살짝 많이 도드라지는 편. 그리고 이렇게 턱끝에 했을 때 좁쌀 같은 거 부각이 좀 많은 편. 립도 오늘 맥스팩터에서 보내주신 거. 맥스팩터의 컬러 엘릭서 벨벳 매트. 얘는 누드 컬러고 얘는 35호 러브 컬러예요. 요런 베이지빛 누드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베이스로 깔고 제 러브 컬러를 안으로 발라가지고 그라데이션을 할 거예요. 약간 쿨한 느낌이 도는 누드 컬러예요. 그래서 뭔가 눈 화장을 강력하게 하고 그랬을 때좀톤 다운 시켜서 입술을 가릴 수 있는 컬러고 단독으로 사용해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 얼굴에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너무 안 받아요. 베이스는 이렇게 약간 오버립으로 지금 면봉으로 스머징을 하면서 오버립으로 바르고 있어요. 얘는 매트 타입인데 그렇게 파우더리한 매트는 아니고 그냥 좀 쫀쫀하게 발리는 세미 매트 정도? 그래서 저처럼 입술 건조하신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냄새가 너무 좋은데 초콜릿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그런 역한 초콜릿 냄새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약간 옛날에 엄마 화장대에 있던 루즈 냄새 같은 거? 아무튼 얘는 요런 35호 러브 컬러는 요런 핑크레드 컬러예요. 좀 정석적이고 클래식한 핑크레드 컬러인데 얘를 이제 입술 안쪽에 발라가지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속력은 그냥 보통이에요. 밥 먹고 뭐 하고 하면은 색이 좀 옅어지는 정도? 근데 각질 부각이나 주름 부각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되게 부드럽고 쫀쫀하게 발리면서 립밤 따로 안 발라도 입술이 건조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무난하게 쓰기 좋아요. 냄새가 너무 좋단 말이야. 입술 안쪽에 이렇게 발라서 여기 경계는 손으로 살짝살짝 풀어가지고 블렌딩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오늘 뭔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면서 메이크업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옷 갈아입고 머리 살짝 정리하고 와가지고 마무리 인사하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사실 지금 준비를 하고 온게 아니라 나갔다가 왔어요. 원래 나가기 전에 오프닝이랑 마무리 멘트까지 다 찍고 나갔는데 되게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와서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나갔다 왔기 때문에 머리도 지금 되게 까라앉았고 눈도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이렇게 된 김에 오늘 메이크업의 지속력이 어땠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까 오늘 낮 1시쯤에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밤 11시 15분이에요. 근데 나가서 진짜로 수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입술만 커피 먹고 그냥 이 안쪽에만 살짝 발랐고 나머지 뭐 블러셔나 파운데이션이나 아이라이너, 뭐 눈썹 이런 거는 전혀 한 번도 손안댄 상태거든요. 그럼 이거를 줌을 당겨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피부가 메이크업한 지 10시간이 지났는데 되게 처음이랑 별로 다를 게 없지 않아요? 되게 매끈하고 블러셔도 지금 그대로 잘 올라가 있고 딱히 뭉친 부분도 없고 이런 데도 뭐 들뜬 것도 별로 없고 제가 아까 메이크업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데 유분기랑 약간 섞이면서 이 윤광이 이렇게 짜르르르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팔다주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약간 여기 주름에 끼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지금 약간 주름이 좀 도드라지기는 하는데 이거는 뭘 써도 다 이래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은 저는 되게 양호한 거고, 코 옆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하얗게 끼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전혀 없어요.
진짜로 10시간 동안 수정을 단한 번도 안 했는데 이렇게 화장이 그대로 깔끔하게 붙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얼떨결에 이렇게 약간 메이크업 지속력 테스트까지 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